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대선지자라 할지라도 위대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역사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분명합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도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지만은 두려울 것 없고 떨릴 것 없이 역사하지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지극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의 대상이 있다는 것,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한즉 비가 내리고 땅에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 야고보가 주석을 좀 달아서요. 열매까지 이렇게 붙였는데 좌우간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위대한 제자들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기도하지 않을 때는 두려워서 떨고 숨어서 지내고 고기 잡으러 가고 이랬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두 번씩이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갔어요. 우리 같으면 절대 안 그럴 텐데, 그죠? 사실 제자들이 우리보다 못해요. 나이도 어리고. 우리보다 어리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지만은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다 머리가 성령 충만하였더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없습니다. 그냥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공짜는 안 드립니다. 늙는 거 외에는요. 공짜로 얻으려는 거는 만 바라면 늙는 것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만 보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면 말씀이 들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내 앞에 쌓이고 남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닫혔던 문도 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열렸던 문도 닫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기도해서 이 인터넷 복음 방송이죠. 하도 오랜만에 와서 그래요. 인터넷 복음 방송이 정말 세계를 향해서 기도의 나팔수가 되고, 말씀의 나팔수가 되어서 필라를 변화시키고,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여기 함께한 성도님들이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길을 막아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요 못된 아합이고, 미국 역사에는 존 F. 케네디입니다. 1962년 6월 25일, 잊어버리지도 않지. 날짜가 참 6.25랑 같아가지고, 25일, 미국 의회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끔, 기도와 말씀을 낭독 못하게끔 위헌이라고 대법원에서 결의를 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케네디가 사인을 하고. 이것은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에 위에 세워진 미국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데 어째서 미국이 세계의 리더로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고 누리는가 궁금해해요. 궁금해할 거 없어요. 보수를 지지하는 미국의 부모들은 85%가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도 측에서는 65%, 그 다음에 진보 측에서는 45%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고 말씀 낭독하는 것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버리지가 60%가 넘잖아요. 그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미국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이 강단을 떠나게 되면요, 엄청난 비극이 초래합니다. 요즘 보면은 이 강단에서 이 학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이 독일 기독교가 왜 망했는지 아세요? 강단에 철학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떠나버렸어요. 칸트가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독일 기독교가 망했고 유럽 종교가 망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은 우리 개인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방송국이 살아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30절 이렇게 잘 읽으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께 단을 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아합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죽었는, 그러니까 암흑기였어요. 종교 암흑기였어요. 그 종교 암흑기를 요 한 절에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합이 아세라 목상과 바알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까지 도망갔으니까요. 섬길 수가 없는 그 상황 속에 엘리야가 참 용감했습니다. 이때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는 도망만 다녔어요. 19장에도 보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도 19절에 보면은요, 나만 남았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뭐를 이루어 가려고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재단을 재건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물질이 무너졌다면 물질의 재난을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예배의 재단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못되라고 해도 잘못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잘될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하는 부모 밑에, 예배드리는 부모 밑에 잘못된 자녀가 나올 수가 없죠. 저는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봉사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그 봉사의 재단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재단이 무너졌다면 헌신의 재단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분,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요. 전 성도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성도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노라고, 이 복음의 나팔수로 살겠노라고 기도했지만은 지금은 어떠세요? 무너지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다시 무너진 제단을, 이 열두 제단을 재건했기 때문에
불로 응답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들도 우리 개인들도 우리 교회도 이 방송국도 미국도 다시 재건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야를 용납할 만큼 도랑을 팠다.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아무리 돌아봐도 엘리야가 의지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이 천의 고아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항상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전이니까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함께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불이 내려와서 싹 다 태워버렸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3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는 고백이 있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필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42절 44절에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작은 증거가 나타납니다. 말씀으로 응답하시든 내 기도가 정말 응답해지는 그런 그 징조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손만한 구름 그 넓디 넓은 그 바다 가운데 하늘 가운데 손만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조급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안 할까 여기 무릎을 엎드려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그 아주 그 엘리야가 플렉시블했던가 봐요. 저는 머리가 무릎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플렉시블했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없으니까 사환에게 부탁합니다. 가봐. 첫 번이 가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조금 기도하고 또 가봐. 일곱 번씩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때로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해도 아무 증거가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계속 기도하면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일곱 번씩이나 기도했는데 우리야 그보다 더 못하니까 뭐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손바닥만한 구름 이야기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세계사적으로 말씀을 조명하기를 제가 참 즐겨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손바닥만한 증거 하면은 1944년 6월 6일 프랑스 서남쪽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생각납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100% 성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 당시 이 노르만디 책임지고 있었던 독일 사령관은 사막의 여우라는 롬멜입니다. 롬멜 장군이 책임자예요. 거기에 지뢰를 몇 발 묻었는지 아세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는 지뢰가 12개가 다였어요. 이북 사람이 묻어놓은 거. 그렇지만 여기는 몇 개나 묻었겠어요? 6천만 개를 묻었습니다. 올라온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올라온다는 자체가. 6천만 개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잖아요. 천만 개나 더 많은 거예요. 그것만 묻었나요? 모든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논멜이. 그런데 그 6월 5일 날 상륙작전 하기로 하고 아이젠하워 사령관이 영국에 있는 스테이크 중령에게 묻습니다. 일기 담당인데. 6월 1일부터 7일까지 날씨가 어떠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날씨가 좋다 그랬어요. 처음엔 날씨가 아주 좋다 그랬는데 2일 날 되더니만은 갑자기 대서양 앞바다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테이크 중령이 깜짝 놀라서 와서 아이젠하워인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4일에서 7일까지는 태풍이 엄청나게 분다는 거예요. 4에서 5일까지의 태풍이 부니까 상륙작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동치기 시작하니까. 그러면서 하루를 연기한 거예요. 그래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잠적의 사령관이 하루를 연기를 했는데 4일이 됐어요. 4일이 되니까 엄청난 태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4일 날 밤, 5일 날 되려고 할 때에 그 태풍 치는 그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칼로 뱀 것처럼 쫙 그어졌는데 그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고 스테이크 중령이 아이젠하워 사령관에게 와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태풍이 잦아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일에서 6일까지는 태풍이 안 분다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입장에서 아이젠하워가 장로교 교인입니다. 장로교 교인인데 이 사령관이 그 작전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16만 명의 장병이 자기 어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대충 신앙생활하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미국도 영국도. 그 자녀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부모들이 얼마나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태풍이 잦아든다니까 6일 날 5일부터 태풍이 완전히 잦아들고 하늘이 짱짱해지는 거예요. 6일 날 1시에서 2시까지 상륙작전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밀물에서 하면은 지뢰가 어디에 묻혔는지 모르니까 설물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태풍에 놀라운 은혜는 숨은 거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태풍이 분다고 하니까 독일에서는 논멜은 아내 생일 파티를 위해서 독일로 가버린 거예요. 독일로 가버리고 논멜 밑에 있던 참모는 자기 별장에서 매형과 친구들을 위해서 파티를 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총사령관 독일 총사령관만 한 사람만 깨어 있어요. 있었어요. 히틀러도 자고 있었어요. 루튼스테터라는 이 총사령관이 1급 전쟁 명령을 내립니다. 상륙작전하니까. 그런데 아무인데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논멸인데도 연락이 안 되고, 그 밑에 부사령관인데도 연락이 안 되고, 히틀러인데까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풍을 통해서 그들을 다 보내놓고, 상륙하게끔, 안전하게 상륙하게끔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인류 역사에 참 위대한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이요, 일제 치하에서 극한의 시대를 보낼 때입니다. 1944년 때요. 만약에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되지 않았으면은 한국의 목사님들, 장로님들 수백 명이 처형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자유진영에서. 만약에 그때 독일이 승리했다면요, 미국의 존립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태평양 전쟁, 미드웨이 전쟁만 해도 일본이 감당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겨우 이겼어요, 솔직히 미국이. 그런데 이태리하고 독일하고 대서양에 쳐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진영이 졌다면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서 아이젠하워를 비롯해서 자유진영의 기도를 통해서 2차 대전을 승리케 하시고 정말 복음을 전파하고 미국이 세계 선교를 파송하는 최대 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한국도 미국 다음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한국이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에 미국이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자녀들도 살아나고 이 땅에 이민 왔으니까 지금요 미국이 한인 인구가 261만 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국 대사관 통계고 미국 센서스에서는 201만 명 정도 된대요. 어쨌든 간에 250만 명 이상 미국에 사는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미국이 새로워지고 한국이 새로워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